아니, 한 5년 썼는데 신행이 나왔네. 기가 막히네, 이거. 전기도 절반 들어가고. 이러면 또 바꾸는 거야. 그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선전할 때 카피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러면 이게 카피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어, 무슨 냉장고. 탁, 머리에. 그게 앞에 유도. 앞에 이끄는 게 좋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순간의 선택 실수로 인생을 망치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영혼을 좌우해버려. 영혼을. 부부만 바뀌는 게 아니야. 영혼이 다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자기가 동전이 많이 있다. 돈이 한 동전으로 한 100억이 있다. 그거 들고 다닐 수 있나? 놔두기도 참 불편하지. 은행에 딱 들어가면 간단해. 맞아, 맞아. 그걸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꼴이야. 성경이 그래. 그거 들고 다니는 꼴이야. 동전을, 그 많은 동전을 들고 다니는 게 성경 구절이 그렇게 복잡해. 그렇지 않아? 근데 허경영 강연은 동전처럼 늘어져 있는데 그게 몇 회 딱 제목이 거기에 걸맞게 돼 있어. 근데 성경은 몇 장 몇 절만 있지 제목을 여러분 목사가 붙여야 되는 거야. 그때 강연을. 그게 뭐 소제목이 있지만 실제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몇 장 몇 절만 그 글자가 그냥 나오지 그 뭐 제목이 있어? 없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나 허경영 강연은 몇 회차 제목 딱 하면 나오는 거야. 간단하죠? 이게 이제 우주시대는 이렇게 간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강연은 뭐라고? 벌써 이야기 해버렸네. 우리, 에? 우리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 순간의 선택이, 이 선택은 뭐예요? 이게 투표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 우리가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젊은 여러분의 아들들은 삼성을 갔다가 또 뭐 개인 사업을 했다가 또 대우로 갔다가 옛날에 이럴 수가 있지. 그거는 나이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옮긴 사람이 좋은 건 아니야. 알았죠? 선택을 신중하게 했으면 그럴 일이 없지. 선택이 잘못돼가 중간에 고생을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야 돼? 선택. 아, 내가 지뢰밭을 통과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그냥 자기 지식만 가지고 내려오면 지뢰밭에서 죽어요. 자기 상식만 가지고 내려오면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발자국 하나를 탁 잘못이되면 다리가 두 개가 타라장 날아가 버려. 그 지뢰가 그래요. 목함 지뢰가 있고 뭐 여러 지뢰가 있는데 일단 하체가 없어져. 그러면 대동맥이 파열이 되잖아. 다리가 절단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지뢰가 얼마나 많이 묻혀있냐면은 강물로 떠내려와 임진강으로. 그래가 목함 지뢰 우리가 옛날에 막 저 강에서 폭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 다치고 막 이랬잖아. 임진강으로 내려와 그게 장 맞으면 떠내려오는 수가 있어. 지뢰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애들이 쭉 놀러 갔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다치는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목함 지뢰가 애들 가지고 놀게 생겼어. 뚜껑 열어보고 싶고 말이야. 어?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남에 가서 내가 지뢰에 많이 갈 뻔했죠. 그런데 다른 군인은 많이 죽어. 그런데 나는 왜 괜찮았을까? 지혜가 아니야. 신이니까. 천사가 따라다니잖아. 천사가 여러분 같이 다녀. 군단 단위로 따라다녀. 군단이면 몇십만 명이 따라다녀. 아, 이게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그거 뭐 안 지켜줘? 지켜주지?
그런데 내가 무슨 뭘 감옥을 가거나 뭐 저놈의 감옥 갔을 선거법위반으로 내가 고난을 겪는 거를 지 그 천사가 탓질 못해. 알았죠? 나는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아, 신이 가야 되는 길이야. 알겠죠? 만델레가 감옥을 감으로써 대통령이 됐어. 맞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을 뭐 자주 갔지. 그 대통령이 된 것 같이 그것이 하나의 여정일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말하는 거는 천명이 있겠지. 천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신인은. 여러분은 천명을 받은 자는 뭐예요? 소명. 소명이지. 소명을 받은 자가 다시 지시해. 그건 뭐예요? 사명이겠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명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겠노? 숙명이 있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노? 운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탁 내다보니까 우리 국민의 민족에게 박 대통령이 뭘 집어넣었어?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거든. 여기에 전통적 빈곤이야. 전통적 빈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빈곤이니까 보릿고개. 쌀 떨어져, 보리 떨어져,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풀, 덜에 가서 나물 캐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띄워놨는데 찾기가 어려워. 김치국밥 같은 거 안에 밥 찾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죠? 군대 가면은 우리 군대 있을 때는 고깃국을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끓여주는데 냄새만 나. 냄새가 나는데 맨 먼저 떠먹는 사람은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장교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그 먼저 가져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없어져 버려. 그럼 병사들은 뭐요? 국물인데 중간에 낀 사람들은 기름 덩어리야. 기름을 넣어야 그거 구수한 맛이 나잖아. 그러면 그게 고기인 줄 알고 보면 전부 기름 덩어리 넣는 거야. 그게 둥둥 떠 있어. 그러면 그건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뭔 승국인지 전혀 모르고 냄새만 고기 냄새 난다. 그러면 그게 사병들 국이야. 아, 그랬다니까 우리가. 그거 다 앞에 저것끼리 뭐 내모마 어디야 그 치사장에서 저것끼리 먹어치워. 다 없어져요. 뭐 어떤 뭐 한 사람이 들어갔다 높은 뭐 좀 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 오면 안주로 뭐가 날아가나 봐. 없어. 요새는 그렇게 못해요. 요새는 따로따로 딱딱딱딱 배식을 해. 따로 배식. 그러니까 좀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근데 옛날에는 뭐 국자로 푹 퍼줘. 퍼주는데 딱 보면은 고깃국을 이번에 나오는 날인데 맹물이에요. 알겠죠? 근데 운이 좋은 애는 기름덩어리가 있어. 그것이 몸에 좋다고 옛날에 먹었어. 그렇게 우리가 가난했어. 그런 가난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전통적 빈곤. 알겠죠? 아주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빈곤이다 이거야. 전통적 빈곤 알겠죠? 그러니까 전통적 빈곤이야 그냥. 전통적 빈곤. 아주 그냥 이건 세월이 흘러가도 당연한 빈곤이다 이 말이야. 에? 그러면 전통적 빈곤이 요게 5야. 요게 1이죠? 이게 2죠? 3이죠? 4죠? 이렇게 있는데 전부 운명론자가 돼 있어. 우리는 이룰 수밖에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시골이. 근데 군인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지. 구대타고 혁명이고 그건 국민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국민들은 생활이 보릿고개가 급한 거야.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건 머릿속에 농사 안 지보고 공부해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국민들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 맞아, 맞아. 그런데 딱 나타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명이 딱 나오는 거야. 이걸 사명으로 딱 국민을 끌어올려버려. 박 대통령이. 그래 버리니까 숙명이고 운명 타령은 싹 가버리는 거야. 엇그러듯이 시켜버려. 국민을 사명으로 딱 엇그러.
사명은 이거는 소명은 하늘이 부른 거지 부른 자야. 소명은 하늘이 부를 소자야. 예, 하늘이 불러서 명령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러면 이게 소명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밑에 애들을 임명하면 그게 사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명을 받은 자가 있고 사명을 받은 자가 있어. 그렇겠지? 그런데 박 대통령 일종의 소명을 받은 거야. 하늘부터 너는 일본 놈 밑에 가서 장교 생활 해보고 정신 교육 철저히 받아가지고 너 말이야 다시 한국군에 와가지고 한국군을 근대화시키고 거기서 네가 국민에게 사명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사명을 줘가지고 국민을 좀 일깨워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내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사명자들로 동감해버려. 그러면 사명은 숙명과 운명을 초월해버려. 그래 안 그래? 독립군으로 저 러시아나 중국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무슨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어? 그냥 국가를 위해서 죽어가는 게 그게 사명이지. 사명 앞에는 운명이고 숙명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저 서울 수복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 경찰서에 종로 경찰서에 서장 일본 경찰서장이 있었어. 김도환이가 들어갔어. 문대리 부시고 들어가니까 일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도망가고 서장 혼자 서장실에 지키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서장은 도망을 안 갔어. 그 김도환이가 딱 들어가니까 해방이 돼 버렸으니까 경찰서 마당에 김도환이 부하들이나 뭐 국민들이 패거리를 들어왔는데 김도환이가 서장실에 딱 들어가 서장이 일본 경찰서장이야. 하, 김도환이 보고 당신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만났다고. 나는 당신 아버지 김자진 아버지가 독립운동할 때 당신이 그 아들 아니냐. 그런데 내 너가 아버지도 내 훌륭한 사람을 봤다. 내가 일본 사람으로서 잡으러 다녔지만 정말 훌륭하고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이야 나는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목숨 걸었고 이 사명을 받은 자고 당신은 독립운동의 사명을 받은 자. 그렇지만 우리가 졌으니까 나는 오늘 천황폐하 앞에 죽음으로서 충성을 맹세하겠다. 딱 이렇게 권총을 딱 들고 김도환이가 딱 서 있는 데서 자살을 해.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하고 천황폐하 나는 당신의 충직된 경찰서장으로서 나는 사명을 다하고 이제 천황폐하 하늘나라로 천황폐하 지도로 갑니다. 저 우리의 먼저 죽은 병사들 속으로 같이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김도환이가 어처구니가 없잖아. 아, 그 사람들 그 사상이 철저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경찰들은 다 도망가서 그 소장님 빨리 가야 됩니다. 야, 누구는 가라. 나는 갈 수가 없다. 누구는 다 도망가. 싹 도망가서 혼자 남은 거야. 그래서 최후에 목에다 딱 대고 김도환한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김도환이다. 너네 아버지도 존경한다. 응? 너 참 당신은 애국자다. 그렇다고 나도 반역자가 될 수는 없잖아. 나도 일본 천황한테 나도 애국자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러나 나는 사명을 다했으니 일본이 망했으니 나는 가야 된다. 아, 이러고 작별을 해. 총을 딱 대고 빵 쏘니까 탁 쓰러져 버려. 그 김도환이도 가슴 아프지? 그걸 목격한 거예요. 야, 일본이 저러니까 전 세계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와, 정신 알겠죠? 그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나? 아니야. 그냥 천황폐하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전투에 투입되는 거지. 아이고 내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끌려온 놈 한 놈도 없어. 전부 미군들이 10명 죽어야 일본군 하나가 죽는 거야. 정신력이 하도 투철해서. 무슨 일 알죠? 근데 사명을 받은 자는 눈동자가 달라. 뭐 눈동자가 벌써 흐리멍텅하면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야. 공부 안 하겠다는 애 공부하라고 싸우지 마. 사명이 없는 애야. 맞아 맞아. 야 무슨 정치하는 것 같다. 알았죠? 무슨지 알죠? 나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변 이야기를 자세히 해줘.
그렇잖아.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숙명과 문명을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우리는 민족을 중흥해야 되는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한다. 우리는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 단 후손들에게 이런 가난은 더 이상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는 작업복만 입고 재건복만 입고 뛰겠다. 딱 이렇게 나간 거야. 맞아 맞아. 우리는 길 닦아줄 테니까 우리 후손들은 정말 떳떳하게 전 세계에 사람답게 살게 해주자. 고속도로 뭐 이런 거 후손들을 위해서 한 거야. 자기들은 재건복으로 끝나. 작업복으로. 알았죠? 이게 사명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천명을 내리면은 이 소명자가 있게 돼 있고 소명자는 사명자를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 민족이 선택한 거. 이게 우리 민족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지. 그러나 영혼을 좌우하기는 어려워. 신인이 와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 생사가 없는 세계를 가는 게 영원이야. 알겠죠? 비록 숙명과 운명을 초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명에 끝나는 거지. 그것이 하늘의 사명은 아니란 말이야. 어떤 인간도 소명을 받으면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 히틀러도 나름대로 했겠지, 그지? 그러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숙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허경영을 만났다? 그러면 순간의 선택이지? 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요. 좋죠? 아, 정말 아주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야.